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8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오늘 이제 1회 경마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뭐 완전 폭우가 내리면서 주로도 엉망진창이 됐고 배당도 많이 터졌고요. 야, 이런 날 여러분들한테 배당 몇 개를 좀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조철이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뭐 이럴 때칼 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달나라 쪽 얘기고, 빨리 잊고요. 저도 오늘 꽤 많이 잃었습니다. 저도 오늘 꽤 많이 손실이 났는데, 내일 뭐 따따블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거막 머릿속에 오래 담아놓고 있으면 내일 예상이 안 되죠. 싹 잊어먹고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경마 2379, 부산은 357. 자, 그중에 메인 승부 과천이 3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이 3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자,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닙니다. 10시 35분에 1경주가 시작하니까요. 착오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특히 내일 같은 날 아침에 바쁘니까요. 요 방송 끝나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뭐 늦은 밤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신청들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충마가 있습니다. 외곽에 11번 마 매직 사운드. 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지만 상대가 워낙 덜덜해 가지고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대가리 오는 데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11번 코지기수의 매직 사운드. 뭐 코지기수도 여러분들이 몇번 보셨듯이 말잘 탑니다. 그죠? 차분하게 선행 갈 때는 선행 가지고 따라갈 때는 따라 가지고 코지기수도 상당히 마필몰이를 잘 하더라. 자, 직전 경주는 스터닝 퀸한테 한방 맞아갖고 2착이었지만 요번에는 외곽에서 갈고 넘어갈 겁니다. 상대가 워낙 약해요. 경마가 상대성이 있는 건데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괜히 뒤틀어가지고 꺾고 가면 안 됩니다. 11번 매직 사운드는 대가리다. 대가리고. 자, 이번 경주 승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자, 11번 매직 사운드는 대가리인데. 자, 지금 뭐가 대길입니까? 이 9번 프로미스가 대길이에요. 자, 기승기수가 일단 오수처리가 기승을 했습니다. 직전 능검 모습을 보면 대가리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가리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1분 02초 6 양호주로 5%에 뭐이 정도면은 기존 마필들하고 뛰어가지고 상당히 잘 뛰었죠. 선입전개하면서. 그런데 얘는 능검을 세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발주가 안 나왔어요. 두 번 모두. 15초 9, 14초 7. 직전 경기도 물론 빠른 발주는 아니었는데 발주가 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얘가 대길이가 가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결론은 9번 마 프로미스를 못 믿겠다. 왕 대길이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11번 매직 사운드를 놓고요. 아나짜리 한 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아나짜리 한방 노리고 들어갑니다. 약간 어느정도 팔리는 아나짜리 준배당의 주력 한방이고요. 거의 백판성 한마리 끼고 갑니다. 백판성 한마리도 요런거는 삼복승이나 이런데 걸리면은 배당짜리 거의 백판짜리가 한 마리 또 눈에 띄는 놈이 있어가지고 자 요 둘 중에 한 놈 걸리면 한구라 하는 거다.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9번 프로미스 대끼리 막권을 의심을 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찍어먹기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바로 다음 3경주가 메인 승부로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3번 마 천공의 섬이라는 마필이 제가 요 위에 등 떠밀려서 인기 1위가 됐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가 자 오늘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신 있게 배당을 한방 노리겠습니다. 자 요거 상한가 한방 가자고요. 자 3번 마 천공의 섬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제가 이경주 승부에서는 매직사운드라는 마필이 상대를 워낙 약한 놈들을 잘 만나서 대가리 인정을 했는데 자 이거 3번 천공의 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이게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새끼인데요. 나올 때마다 팔렸어요. 주행심사 모습이 그런대로 괜찮아가지고 자 유승환이가 인기 4위 서승훈이가 대끼리 근데 말 못한 거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연희 히어로 놓고 롱런 불패 한방 때려 먹었잖아요. 그때 얘가 대끼리가 갔어요. 택도 없다 꺾어가자 부러졌죠. 자 이번 경주에 직전에 경주거리가 몇입니까? 1200이에요. 여기서도 짧았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더 불안하죠? 물론 실전 경험도 했고 빠른 마필들이 없어서 선행 나갈 수도 있겠다. 선행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심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 2번 디바 페스티벌 이게 빨라요. 5번 막 코잉도 빠르고 선행도 편하게 선행 출하이가 편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 5번 막 코잉도 빠릅니다. 자 3번 막 천공의 섬 늘어난 경주거리에 선행 받기도 힘들고 뭐 이철경이 나와가지고 얘가 할 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이런 애들이 느닷없이 때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직전 경주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13초. 천공의 섬보다 얘가 더 빨라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지고 나가면 천공의 섬이 저는 갈 부가 없다고 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3번마
천공의 섬, 너딱 걸렸다. 많이 팔려라, 대가리. 그래서 요번 경주 천공의 섬은 못 와도 요놈은 온다. 요놈은 온다. 앞에 가는 놈들 뭐 이번 비바 페스티벌 거기에 직전 경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했던 6번 런던 골드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8번마 강철 드래곤 거기에 강조교 빡빡 가로는 9번마 프로시드 3번 천공의 섬 말고도요 이런 대한 세력들이 지금 드글드글합니다. 자, 3번마 천공의 섬 와봐야 후착이다.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요거는 딱 20장짜리 한방 걸렸습니다.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만약에 천공의 섬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코리아 스프린트가 6경주에 있고, 7경주는 코리아컵이죠. 뭐, 코리아 스프린트는 승부하기가 좀 뭐하고. 자, 이 코리아컵을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과천 승부처 딱 4개밖에 없는데, 자, 과천 7경주 오픈 1800으로 열리는 코리아컵. 자, 레이팅 140점까지 3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 말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죠? 조철이가 일본 경마 프로 예상을 몇 년간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구구절절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윌슨, 테소로, 뭐, 메이단, 리아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뛰었죠. 도쿄 경마장 G1, 중앙경마장 G1 클래스에서 뛰었죠. 아무튼, 윌슨, 테소로, 센 놈입니다. 카와다 기수. 기수도 A급 기수고. 자, 다음에 11번 크라운 프라이드죠. 11번 크라운 프라이드. 요놈도 센 놈이죠. 요코야마 기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간 놈이죠. 11번 크라운 프라이드. 그래서 8번, 11번, 요두 놈은 하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아, 요거 두 놈이 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인 승부가 달러밥스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대가리는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를 쳐도 저는 중간에 고춧가루 낄 놈이 한 놈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신중하게 잡았습니다. 자, 8번 윌슨 테소로 11번 크라운 프라이드. 과연 요두놈 대끼리로 땡땡 굳을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한 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에 벌마에스타가 기습 선행 가서 버티면서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2착을 했었죠. 자, 요번 7경주 코리아컵에서는 누구든지
8번, 11번 객끼리 맞보네. 잘 모르면서 아 이거는 그냥 객끼리인가 보다. 물론 두 놈이 땡땡 손잡고 일본 애들이 1등 상금, 2등 상금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마필들은 다 놀러 나온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조철이 요 정도면은 우승은 몰라도 이 작은 한번 고춧가루 뿌릴 만한 놈이 하나 있구나. 요 놈을 노립니다. 요 놈을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7경주 코리아컵 대가리 상금 무려 8억짜리죠. 멋진 레이스 한번 펼쳐질 텐데 배팅해서 우리가 적중까지 해내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자, 7경주 코리아컵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지금 요 믿을만한 강추가 없다 그랬어요. 이 10번 문세영이 썬더드림이죠. 왕대가리가 팔리더라고. 옳았구나. 너 딱 걸렸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야, 이거 10번마 썬더드림. 일단 문세영이 타면 대가리지 뭐. 자, 57km. 이것도 빡빡합니다. 이것도 빡빡해요. 썬더드림이란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발빠른 놈들이 많죠. 뭐 3번 마이티짱 빠르죠. 4번 은파 챔피언도 빠르죠. 8번 드론킬러도 또 빠르죠. 10번마 썬더드림도 앵간히 선두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전개가 깝깝합니다. 외곽에서 발빠른 놈들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래 맞고 갈 수도 없고 뭐 야무지고 똑똑한 문세영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조건이 악조건이다. 부담 중량 일단 신경 쓰이고요. 자, 3번, 4번, 8번 얘네들 세 마리가 이렇게 빠른데 10번 썬더드림이 얘네들을 갈고 넘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요 자리로 쏙 들어와서 가면 좋은데 여기서 바닥도 질퍽질퍽한데 모래 쳐맞고 이러면 쭉 뒤로 밀리면 답이 없어요. 전전경주가 그랬죠. 전전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쭉 밀렸죠. 이래저래 10번마 썬더드림 이거는 과인기로 팔리는 거다. 출주 주기도 깨졌어요. 7월 28일 날 뛰었으니까 뭐 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찬스가 왔다. 뭐 우리는 고맙죠. 땡큐죠. 10번마 썬더드림 제가 왜 불안한가 다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뭐 8번 드론킬러냐 2억이 얘는 4km 감량의 승군전이죠. 자, 8텐이 대끼리에 8텐. 8텐 대끼리. 제가 10번 불안하다 그랬죠?
8번 드론킬러 역시도 띄워봐야 아는 겁니다. 드론킬러도 승군전 맞아가지고 얘도 선행 편하게 못 가면 아웃이에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래요? 선행마들이 선행 강하게 경합을 할 때는 따라가도 되는 선취평 아나짜리를 골라야 된다. 자, 따라가도 되는 놈. 조교도 잘 해놨고 정계도 잘 빠지고 조건이 상당히 좋다. 과잉기로 팔리는 두 놈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10번, 8번 얘네들 둘 다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 한 놈, 고배당까지 자 요렇게 두 번째 메인 승부 깔끔하게 공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과천 마지막 경주까지 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한 방 때릴 테니까요. 과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오늘 부산도 제가 아주 싹쓸이 할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뭐 토요일 날 못 먹은 거 내일 일요일 날 갖다 쉐리 바르겠습니다. 뭐 금요일 날은 적중은 많았는데 너덜너덜한 배당일에서 별로 먹잘 게 없었고 야, 오늘 토요일은 열받았고요. 경마가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우리 예상가들 사정입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회원님들은 경마가 어렵건 쉽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냈으니까. 그러려고 이 자식아 너한테 문자비 주고 ARS비 요금 내고 했지. 그거 맞는 얘기죠. 경마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예상가들의 의무죠. 그거 못했으면 욕먹는 거야. 그죠? 제가 그래서 욕먹기 전에 내일 일요 경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3경주 제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부산은 첫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왜냐? 3번 마 캡틴 에브리싱이라는 마필 때문에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0장짜리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3번 캡틴 에브리싱이 자신있게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 너는 딱 걸렸어. 자 3번 캡틴 에브리싱을 한번 봅시다. 일단 부담 중량이 좀 높죠. 57kg입니다. 5군 올라와서 2착 두 번을 하긴 했는데 진짜 쥐어 짰어요. 그 직전 경주도 운주가이의 총마황후 벌마에이스 이빨 쥐어 짜갖고 4착 얘는 뛸 때마다 거의 최선 그리고 최적 경주를 잘 풀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뛰면 뭐예요? 여력이 없었다. 여력이 없었다. 언제든지 얘는 부러질 준비가 돼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3번 마 캡틴 에브리싱
많이 팔려라. 대가리 많이 팔려라. 다른 놈들 많습니다. 상대 세력들 노릴 놈들 많이 있어요. 마체는 왜소하지만 인코스에서 전개가 유리하게 빠지는 1번 머제스틱 댄서도 있고요. 직전 경주 거세한 다음에 후전세로 올라온 4번마 석이오름도 있고 직전에 한댕발 하면서 여유롭게 대가리 꽂았던 5번마 닥터파이터도 있고요. 자, 요거 백판짜리인데 7번마 모스트레피드도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거 W 표시 잘 해놓으십시오. 요런 건 삼복삼창에 챙겨가면 재미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10번마 마이드림데이. 얘는 4살째 데뷔했어요. 그랜드드림. 무조건 갖다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상대 세력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마필 단평을 잠깐 다 해드린 이유가 물론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 7번 모스트레피드 같은 거는 현장에서 제 마번에 없다고 해도 구멍수모 그렇다고 막 5방 6방 못 보내잖아요. 안 보내죠 그런 거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챙겨놨다가 따로 삼복 같은 거 삼창 같은 거 꼬랑지 한 마리 만원 2만원 투자하시라는 얘기죠. 네, 7번 모스트레피드 백판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요거는 무조건 걸렸다. 무조건 걸렸다. 자, 3번 캡틴 에브리싱. 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7kg의 과부담 계속 최적정계 한방 무너지면 이거는 뭐 그냥 고배당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7번 같은 거 낑겨버리면 한 150배, 200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재밌는, 멋있는, 깔끔한 메인 승부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자, 부산 3경주였고요. 자, 부산 두 번째,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아, 인기마 접전인데 자, 이 8번마 헌터 드래곤입니다. 제가 우리 여자 회원님들도 꽤 많으신데 그냥 제가 웃고 좀 재밌자고 재밌게 그냥 썼습니다. 뿡알 까고 나온 놈. 뿡알 깐 게 뭐예요? 거세했다는 얘기죠. 괜히 우리 여성 회원님들 이런 거 갖고 저 새끼 조철이 저거 질이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자고.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뿡알 까고 나왔다 그래요. 거세했다는 얘기죠. 자, 8번마 헌터 드래곤. 당연히 뭐 대가리 팔리죠. 4연속 입상 아닙니까? 그죠? 4연속 입상 아닙니까? 승군에서도 혼합군에서 두 번 연속 입상. 거기다가 또 승군. 이제 3군 승군이죠. 또 승군했어요. 덕분에 2.5kg 마이너스. 그런데 이놈이 꼬장기가 좀 있었어요. 자, 7월 2일 날 뽕알을 깠습니다. 거세한 다음에 예, 이런 거는 기본이 뭐예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 체중 체크. 거세한 다음에는 애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세하면 아플 거 아닙니까? 다 째가지고 꼬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거세하고 나오는 놈들은 체중 체크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더더욱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출주 공백이 6월 30일 날 뛰었으니까 7월 30일, 8월 30일 한 두 달 보름 됐죠. 자, 승군전인데 명색이 이제 3군 마필드라고 붙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4군 애들하고 붙어 왔는데 자 이제는 3군하고 이제 진카 승부를 한번 벌린다. 자, 오경주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8번마 헌터 드래곤 제가 왜 불안한지 말씀드렸죠. 승군전에 출주 공백에 자, 거세하고 나왔습니다. 체중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입상을 하고 올라왔죠. 하지만 이런 사연이 좀 있고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그럼 선행을 편하게 가느냐 그것도 안 돼. 7번 러프 트레이서가 있고 9번 운주뜸이 있어요. 외곽에서 같이 자칫 선행 싸움에 말릴 수도 있다. 자, 요번 경주 그래서 8번 헌터 드래곤 말고 차분하게 앞에 가는 놈들 너희들 싸워라 해놓고 때려잡으러 갈 놈, 때려잡으러 갈 놈, 뭐 8번 헌터 드래곤 일단 기본 막권 가져가야 되겠죠. 헌터 드래곤이 부러지면 또 중고배당. 야, 오늘 토요일 날은 진짜 이김이 욕나오대요. 예, 이런 게 조철이 아나짜리를 딱 대가리를 놓고 때릴 때는 걸림은 한 구라씩 하잖아요, 배당이. 야, 근데 오늘도 2, 3착, 1, 3착. 아, 대가리 쥐나대요, 진짜로. 아무튼, 자, 부산 오경주는 그래서 8번 헌터 드래곤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95점이에요. 조금 약편성이죠. 1군 치고는. 자, 약편성으로 잘 들어갔어요. 일단 4번마 최고의 꿈 5점 5승. 이제 6연승을 향해 달려가는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여기서도 이기면 명마급으로 인정해준다. 왜 그러냐면 6전 만에 1군 올라가면 그건 명마급이라고 불러도 되죠. 자, 부담 중량도 53.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5전 5승인데 거기다가 레이팅도 지금 덜덜한 레이팅이죠. 1군 치고는. 1군 중하위권 마필드라고 붙기 때문에 이 4번 최고의 꿈이란 놈이 여기서도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얘는 밑줄 쫙 벗죠. 그런데 이런 거 편하게 예상을 하려면 그냥 얘 놓고 하면 됩니다.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아, 뭐, 틀리면 한 경주 틀리고 말지. 크, 막 대가리 싸가면서. 왜 그러냐. 그래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거 일부러 틀어갖고 하는 그런 예상은 안 합니다. 조철이가. 조철이가 안압자리 대부분 달러박스 놓고 배당만 놓고 때릴 때 얘네들 바닥에 있는 경우 별로 없죠. 3착, 4착, 5착 안에 불 켜고 이만큼씩 차이 나고 잘 되는 날은 그런 것들이 다 걸려들어요. 안 되는 날은 막
삼착 자착 아주 대가리 쥐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겁내하면은 배당을 언제 먹습니까? 맨날 빨갱이만 사고 빨갱이만 예상하는 거지. 빨갱이 예상하는 거 누군 못해. 길 가는 거 종합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잖아요. 적어도 돈을 내고 내가 조철이한테 예상을 받는다. 이 새끼가 빨갱이 마법 말고 뭐를 보는지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 조철이한테 문자 받고 ARS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2번이 천대끼리 빵 뚫려 있는 거 너도 나도 1번, 2번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조철이는 뭐라 그럴까? 조철이도 이거 1번, 2번밖에 없다 그러면 힘을 좀 더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철이는 1번, 2번 대끼리 맞건 안 본대. 그러면 1번, 2번에다가 10만 원 살라고 살 마음 먹은 거 5만 원만 사셔도 그거 깨지면 5만 원 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잔소리는 나중에 수요 라이브에서 좀 더 배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4번마 최고의 꿈. 얘가 보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걸음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 노던비드하고 들어올 때 끝걸음에 그닥 여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빠이 갖다 댄 그런 느낌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1군 마필들이에요. 1군 마필들. 결론은 5연승 밑줄 짝 끊는 놈이라고 너무 대가리 무조건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의심을 해보는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신중하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건 앞만 봐도 불안하다. 와도 후착으로 놓고 가야 되겠다. 요 놈을 이길 놈. 자, 오전 5승이라고 대가리 이빠이 팔리지만 일군 형님 누나들이 한방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단아까 기소 얘하고 호흡을 잘 맞춰갖고 이제 1군에 입성을 드디어 했는데 이번 경주 딱딱하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4번 최고의 꿈을 후착으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만약에 4가 부러져도 이놈 달러 박스는 왔다. 그럼 이렇게 꽂아야죠. 배당으로. 오케이. 자, 최고의 꿈이 들어오면 완틀로 완짱으로 때려 먹는 거고요. 최고의 꿈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배당으로 중배당 고배당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9월 8일 일요일 과천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내일 조철이가 미친 듯이 한번 적중으로 날라볼 테니까 함께 하이파이브 꼭 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푹 주무시고 조철도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